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제주도는 제38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봉사 부문의 강남파 76실을 가난한 여성들의 창업과 소액 대출 지원을 위한 제주 유카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여성들의 전문 직업 훈련을 위한 여성의 집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힘써왔다. 1991년 여성의 피난처 설립, 저소득 원화 돌봄 후원 장학금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운동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나리 태풍 복구 성금 모금, 세월호 참사 피해자 돕기 등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 추진과 인도주의 활동에도 앞장섰다. 강옥선 씨는 성은민 송마을에서 30년간 토산품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학교, 마을회, 복지시설, 지역단체, 공동모금회, 장학재단 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봉사를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한 독지가다. 성은마을 노인의 효도 관광 지원, 태흥리 노인의 지속 후원, 어려운 환경의 아동 후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기부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기부활동도 해왔다.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관광발전기금을 기부하고 경제인 부문 7명 등 모두 45명이 여성을 선정했다. 키나코커 2017년 9월 29일 12시 7분 송고.